안녕하세요. 스타부스타 팬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피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로운이가 항상 연습실에 올 때마다 가방을 메고 다니거든요. 매일 가방을 메고 다녀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이 영상을 통해서 로운이의 가방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로운이가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100% 리얼입니다. 이 문제의 가방, 이 가방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얘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하, 너무 궁금한데? 따라오세요. 네, 여러분. 제가 로운이의 가방을 이렇게 몰래 가져왔습니다. 지금 로운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로운이를 불러서 한번 공개를 해봤습니다. 로운아! 컨텐츠 찍어야지. 지금? 응. 뭐야? 다 준비했어 우리. 내가. 그래. 뭐야? 자, 언제 준비했대? 둘, 셋. 안녕하세요. 스타부스타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피터와 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컨텐츠를 준비하기로 했던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로운의 가방을 보여줘! 아니 뭐야? 뭐 가방 어디 갔는데 언제 신고 왔어? 저는 연습실에 올 때 항상 편하게 오거든요. 로운 씨는 항상 이 가방을 자기 피부처럼 메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보면서 저 가방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저 가방이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주고 싶고 저도 궁금해서 이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로운의 가방 안에 뭐가 있을까? 저는 이건 모르겠어요. 사실. 뭐가 나올지는 지금 한번 공개해보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뭐야? 뭐예요? 뭐죠? 뭔데 이거? 뭐예요? 자, 이게 뭐예요? 와, 이게 있었어? 이게 뭐죠? 아, 저 무릎이 아파가지고 처방하러 왔는데. 아, 약? 이거 처방전. 네. 로운 씨가 처방전을 이렇게 열심히 들고 다녔습니다. 이제 있는지도 모르네. 와. 자, 그럼 다음.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로운 씨. 로운 씨, 이게 뭐죠?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뭐죠?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깜짝이 알찬. 아, 이 자존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로운 씨. 근데 왜? 네.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깔창이 없을 때. 아. 그때 깔아야 돼. 지금도 깔려 있나요? 네. 아, 이거 여유분. 여유분이요. 아, 아 진짜. 자, 여유분. 아. 네. 이거 뭐죠? 아, 펜. 아, 이거 펜. 네, 펜. 네. 쓸 수 있게 언제. 자, 봅시다. 아, 이거 모자. 모자. 이것도 비상의 비장의 무기 같아요. 아. 엄청 외모에 신경 많이 쓰셨네요, 로운 씨. 뭐 또 제가 또 모자를 좋아해. 모자 한번 써볼까요? 제가 또 모자를 또 잘 어울려가지고. 아, 이거 초방전과 세트네요. 무릎 보호대. 네, 무릎 보호대. 나도 좀. 네. 이거 화장품인 것 같은데요? 에센스와 미스트. 제가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자주 바르고. 진짜 로운 씨가 피부 관리를 잘 해요. 저는 잘 못하는 편인데 진짜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진짜 좋거든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자, 봅시다. 뭐 없어요? 이거 진짜 많이 없네요. 가방은 큰데 내용 든 게 없어요, 진짜로. 인체. 아, 예전에 이거 일본 구매했을 때 일본 노트로 쓴 거예요. 예전인데 저희 작년에 가지 않았어요? 작년 일본 공연 갔는데 그 공책이 아직도. 공부하는 남자. 공부해야죠. 로운 씨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죠. 네.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제 생일 때 또 선물 받았어요, 친구. 제가 또 명언을 좀 좋아해요. 멋을 부리기 위해서
이 먹가방이네. 먹가방. 네. 이거 안 그냥. 그럼 이거 다 읽으셨나요? 다 읽었죠. 다 읽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여기에 혹시 좋은 글귀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나 너무 너무 많네. 먼저 씨앗을 심어야만 꽃이 피는 거. 아, 이걸 알까요? 피터 씨가 알까요? 모르는 사람은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아니, 그죠. 네. 진짜 의미가 있는. 진짜 의미 있어요. 다음. 아. 이거 마지막이에요. 아. 여러분, 마지막인데. 이거 뭐예요? 제 다형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장 한 장 좋은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팬분께서 저희 선물로 주셨죠. 아, 2021년 달력을. 네. 근데 로운 씨가 이거를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쓰고 계시는 게 보이네요. 설날, 그리고 뭐 월말 평가, 루은 씨의 스케줄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네. 좋겠다. 이거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아, 편해요, 편해요. 네. 여기 마지막에 네. 아! 뭐죠? 이게 2021년 목표인데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일본, 태국, 필리핀, 베트남, 중국, 미국 공연. 야. 한국이 없네요. 한국이 없네. 이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 태국이요. 아, 사실 일본은 갔다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루었죠. 네, 이루었죠. 다음에 태국이에요. 진짜. 여러분, 목표 이룰 수 있도록 저희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와, 여러분 2021년 저희 목표가 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로운 씨의 가방을 확인했는데요. 네. 소화기는 아, 언제? 왜? 소화기는 몇 분 만에 들었죠, 로운 씨? 소화기요? 아, 이것 때문에 지금 가방을 항상 아, 네네네 장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로운 씨의 가방을 한번 공개를 해봤는데요. 다행이네요. 이상한 게 없었어. 저는 오늘 궁금증이 조금 해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로운의 가방을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 로운이를 조금 더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서프라이즈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로운 씨도 다음 컨텐츠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또 재밌는 영상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들 또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려주시고 저희 좋아요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피터와 로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금카 소금카.